안녕하세요. 1분 시흥 사용설명서 가이드 양소장입니다. 어느새 4월이 지나고 따뜻한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 하면 특히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한 가지,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라는 점인데요.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흥시청 신고창구 이용 꿀팁 베스트 3. 베스트 1. 시흥시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보다 쉽게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막상 해보려니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 있으시죠? 또 안내문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고 안내문에 기재 내용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시흥시청에서 특별히 종합소득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내도우미들이 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드리니 부담 없이 방문해주세요. 베스트 2. 시흥시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미리 챙겨와야 할 것 3가지. 바로 본인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 신고 안내문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해주세요. 베스트 3. 시흥시청 신고창구 이용을 위해서는 운영 시간과 위치도 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죠? 신고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시흥시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관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따스한 5월 시흥시청에서 뵙겠습니다.